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날씨가 오늘까지는 가을, 내일은 초겨울입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이 입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당헌을 개정하는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으로 결론났습니다. 주식 한 종목 많이 소유한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은 유예됐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을 2000번 넘게 쓴 정치인,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늘 미 대선이 열리는데 트럼프가 지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워싱턴 DC의 명품 상가는 문 닫고 가림막으로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대선 끝나도 혼란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원 중 86.6%가 찬성했죠. 자, 관련 소식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일단 전임자분들에 대한 사죄는 뭐 더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하고요.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 후보 공천과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께서 어찌되었건 이 시민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 전임자에 대한 사죄와 또 후보 공천에 대한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이 당원의 요구를 좀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네. 이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 공식적인 개정 절차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투표율 혹은 참여율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 취지 자체가 이 과거의 지도부 공천 지도부들에 의해서 전행되었던 공천을 지향하고 또 이 그동안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5년간 많은 윤리적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헌의 취지 자체가 많이 산문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당 대표위의 당헌이고요. 또 당헌은 또한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5년간의 이 시간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들을 충분히 이제 당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대표께서 그 부분을 잘 가늠하시면서 당원들의 이 목소리를 좀 들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권 쪽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론 찬성률은 높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의 맥락이 의미가 크지만 어쨌든 당헌 개정을 위한 한의 절차로서 이걸 지나온 것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찬성률은 높지만 참여율이니까 26%다. 이게 낮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압도적 찬성으로 볼 수 있나?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표본으로는요. 대단히 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여론조사도 전 국민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뭐 1,000명 해도 오차범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 3-4%인 거잖아요. 그중에 80만 명 중에 18만 4천 명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네.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 정도는 압도적으로 표본이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로서는 4분의 1 정도면은 그 표본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오늘 그 당헌 개정 작업 그러면 마무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오전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네. 그래서 이 당헌 당규에 대한 개정 절차는 당무위원회에서 이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개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당헌 당규가 명시하고 있는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헌 개정 됐다 해서 오늘 뭐 발표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하시겠죠? 네, 예. 오늘 아마 네. 투표를 하고 나서 바로 아마 중앙위원회 아마 폐하기 전에 네. 중앙위원회 의사를 투표 결과를 말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저 이낙연 대표께서는 저또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연히요. 예, 어떤 당연히 의미에서 사과를, 예. 예, 당연하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과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충분한 사과, 그리고 이 사과만큼도 중요한 게 재발방지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다 더 후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또 보다 더 좋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후보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신고센터나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등도 설치하고요. 예. 이미 이 당대표께서는 이 취임과 동시에 윤리감찰단을 구성해서 예. 이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여야가 함께 공히 또 대한민국 정치권 함께 노력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과도 중요하지만 또 재발 방지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결정하면 될 일을 뭐 당원들 뭐 이를테면 뭐 여론조사를 핑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넘겼다. 이거 비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일단 당대표께서 혼자 본인이 결정하셨다면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원들이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당대표께서 네. 독단적으로 공천을 강행한다든지 혹은 당원들이 공천해달라고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뒤에 숨어서 대표께서 만약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당원들의 요구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고 대표께서 또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는 뭐 공격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 비췄을 때는 사실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 비용 같은 경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발생했던 선거 비용에 대한 이 부담은 예. 일절 뭐 혹은 뭐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번에 이 법원의 판결로도 지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을 좀더 거울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비난보다는 자신들의 그동안의 그 행동부터 되돌아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기조는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게 책임 정치다. 예. 이러면서 이제 뭐 당헌도 좀 바꾸고 다시 개정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그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해주십시오. 왜 책임 정치인 건지 이것이. 일단은 뭐, 이 시장 공백 상태로 인한 시중 공백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어찌됐건 시민들 중에서도 야당을 뽑고 싶지 않은 시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희도 당연히 공직 후보자를 배출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또 다양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그 부분이 또 어찌됐건 저희가 책임 정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또 그동안의 어떤 과오를 바로잡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들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떤 후보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저희는 20대 총선에서 5가지,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7가지 계속 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면서 후보자 공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원하는 시장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이 부분은 선거기획단이나 뭐 기타 기구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그리고 보다 유능한 시장을 배출하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뭐 선거기획단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유권자들의 의사를 또 확인하면서 후보자들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성별로까지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어찌되었건 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만이 노력할 문제는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 함께 모두 공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구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또 이 이를테면 최고위원 저번에 선거에서도요.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어떤 그 선출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투표율이 안 나오더라도 당연직으로 되는 그런 제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떤 여성이 기본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고민 때문에 뭐 여성 후보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으로 사실 이제 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양현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자력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본인이 여성이라서 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 다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직 후보자 이 경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나 인위적인 어떤 기준을 들이밀어서 그 부분으로 공천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당정청이 그 재산세 뭐 이제 감면 완화 문제로 서로 하시는 뭐 좀 그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공시지가 기준 6억 원으로 지금 결론이 났죠? 네. 네, 이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찌되었건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좀 중과세해서 투기 수요 자체를 좀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유주택자로 결정해서 이 기준을 6억으로 유지하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현행 10억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약간 반보씩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전세난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이게 안정화될 수 있을지 뭐 희망이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확실한 것은 그 아파트 매매가 관련돼서는 좀 많이 지금 조정 국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심지어 야당에서도 전세를 지적하고 있지 아파트 매매나 아파트 분양 뭐 거래가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 6월부터 이제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또 적용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또 전세 시장 또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매매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전세제 안정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요,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력할 의정 활동 좀 계획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일단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에 특히 국감에서도 현대 코로나 화재 발생 사건이라든지, 또 택배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욕을 해왔습니다. 물론 또 당에서 청년위원장으로서 미래 세대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제안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청년 정책 이 22조 3천억 원 규모의 또 182개의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미국 대선이 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기 직전에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시민 운동가이자 국제 시사 평론가인 이동학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 투표율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미 사전 투표자 수가 지금 9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유권자 수가 거의 2억 명에 가까운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국 등록 유권자 수의 한 45%가 이미 투표한 셈입니다. 네, 네. 보니까 이게 우편이 이제 향후에 등록돼서 이제 도착할 것까지 예측을 해보면 네. 1억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네. 이제 그런 만큼 사실은 또 위험한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는데 예.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I love Texas라고 해서 짧게 네, 네. 트위터를 쓰고 동영상을 하나 공유했는데 예. 그 영상이 텍사스의 도로를 민주당 이 유세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네. 트럼프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 지지자들이 총을 든 괴한 차량들 수십 대가 네. 이렇게 둘러싸여서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협을 가하는 지지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텍사스는 네. 또 뭐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레드주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네. 공화당 뿌리가 강한 지역인데 네. 바이든의 선거 캠프 직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 경찰의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네. 차량을 그 지지자들이 들이받으면서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려고 했던 유세를 아예 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상황을 두고 I love Texas라고 했는데 네. 또 다른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또는 뭐 자신의 그 트위트 메시지가 뭐 또는 그런 폭력을 부추긴다 이런 비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아, 그건 사실은 그 유세 차량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예. 네. 그러셨죠? 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선거 후를 또 걱정하는 또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네.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선거 전부터 벌써 이렇게 그 이제 공화당 지지자,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도까지 뭐랄까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면 이곳저곳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예. 그 미국의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네. 앞에다가 나무 판넬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DC 쪽이 지금 그렇다고 예, 예 저 사진 좀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무 판넬 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제 소유 사태를 대비한 상가들의 이제 조치인데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 그러고 예. 이게 누가 이기든지. 사회 분열과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생각보다는 네. 이게 오히려 그냥 적으로 간주하는 흐름이 그 내부 나라 내부에서 지금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고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아마 지는 결과가 나오면 이제 불복할 것이다. 예.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예. 이게 현장 투표에서 앞서게 되면 승리를 그냥 트럼프가 선언해버리고 네. 지금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가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예, 9,300만 예.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1억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전 투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현장 투표만 앞서게 되면 바로 승리 선언해버리고 우편 네. 투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선거 소송을 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예, 뭐 원래는 또 이전에는 만약에 투표에서 대선에서 지면 그냥 이 나라를 네. 뜨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저 들었었는데 뜨지 않고 네, 뭐, 그냥 네. 저기 소송전 펼치겠다. 그렇죠. 이런 네. 거네요. 근데 실제로 근데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 투표와 하는 그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개표 작업 자체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게 지금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아마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게 우체국 소인이 네. 당일이나 전날 이렇게 찍히게 되면 이게 유효 투표로 인정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엔 오늘까지 그 미국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네네. 도착이 지연된 이게 사전투표가 이게 제때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 무효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결과를 놓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바로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오늘자 그 소인이 찍힌 건 뭐,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떤 뭐 어떤 기관에 우리가 뭔가를 보낼 때 응모한다든지 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 자체가 그 접수 마감일에 도착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예. 접수 마감일자에 어떤 소인이 찍힌 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소인 찍힌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죄송하겠다 이런 계획이군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트럼프 지지자의 성향들은 이제 당일날 투표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 한층은 이제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를 네.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이른바 이제 그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른바 이제 투표 당일에 나와서 그렇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런 이른바 이제 샤이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일 직접 투표에 나오는 그런 유권자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코로나19 그 얘기하신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없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약간 예. 많이 긴장을 더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 나올 것이다. 예. 예, 핵심 경합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그러면 이 시간이나 펜실베니아요? 예. 예. 예, 펜실베니아,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계속 예. 하루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예, 만약에 사람들이 그 코로나 19 우려 때문에 현장 투표를 안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본인에게 투표를 할 사람들이 이제 투표자가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겠죠. 네. 예, 자, 미 대선 얘기는 좀 이쯤 하고요. 네네. 지금 터키와 그리스 쪽 지진 소식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10월 30일 오후 3시쯤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터키 서부 이즈미르 주가 있습니다. 그 터키에서는 3대 도시로 꼽힐 만큼 큰 도시인데요. 이게 그리스하고 사이에 그 에게해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해역에서 규모 7.0 강진이 발생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고 해안가에 해일이나 홍수가 지금 덮쳐서 네. 약 한 지금 현재 75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예, 그다음에 1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요. 예. 2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네. 좀 이동학 그 대표께서는 네. 이제 코로나 19 이거 저 덮치기 전에 네. 세계를 돌고 오셨는데 이쪽도 예. 가보셨죠? 예, 터키도 가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특히나 이제 그 현지를 가보신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지진이 원래 또 그리스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원래가. 네, 이게 거의 10년마다 이렇게 큰 네. 요 피해를 당하는 곳인 것 같아요, 터키가요. 예. 이게 왜냐면 북, 뭐, 아나톨리아 단층, 이게 네네네. 이제 단층선이 지나는 곳이라고 해서 예, 예. 예, 지진이 많이 이제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99년도에 이스탄불 근처 이즈미트라는 곳에서는 진도 7.6 예.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당시에는 17,000명이 사망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로부터 거의 10년 뒤 2011년에는 터키 동부에 위치한 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500명이 숨졌어요. 네네. 예, 이번 지진으로 이제 굉장히 좀 또 그 사망자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네. 이번에 좀 특이한 그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죠? 이게 네.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가 그 지중해 동부 해역의 개발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거든요. 네네. 앙숙이에요. 예.
근데 이번 재난을 계기로 해서 이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려운 시기에 이 연대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관계가 또 새로이 모색되는 기회를 좀 맞기도 했습니다. 이 아까 75명 정도의 사망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리스 이 섬에서 이제 10대 2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네네. 나머지는 73명으로 다 터키에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네. 그, 즉, 구조 작업이 계속 지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1일에 뭐 70대 남성 매몰 33시간 만에 극적으로 발견됐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빌딩에 깔린 엄마와 아이 3명이 이제 18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고요. 예. 이제 현장에는 뭐 6천여 명 수색 인력이 이제 막 이제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이 도시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뭐 이 피해가 집중된 지역 인근에다가 2천여 명을 수용한 이재민 캠프를 만들겠다. 네.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진 때문에, 네.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노후 건축물 때문에 늘어난다는 소식이 또 막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조치를 이제 뭐 취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또 말을 하는데, 예, 시민들은 오히려 이 부분을 보고 좀 더 분노하는 느낌입니다. 아, 그 얘기는 이제, 예. 뭐, 이를테면 단순히 건물들이 이제 노후, 오래된 것만이 아니고, 네. 뭐, 이를테면 부실 건축물들이 많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예, 설명을 예, 해주십시오. 예. 예, 불법 노후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기본, 이게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건물의 속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네. 지었는지. 네. 예, 그러면 이제 기존, 예, 기본에 이제 법대로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라, 네. 예, 들어가야 될 재료들이 안 들어간 상태로 지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지더라도 그 통째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부셔지면서, 네, 네. 그 불법한 현장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렇군요. 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뭐 터키 대통령과 그리스 총리에게 각각 위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소식 들으셨죠? 네네네. 뭐 이게 또 이제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네. 영국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로 또 우리 이제 한반도에 한국에 파병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터키를 직접 다녀보신 분 입장에서도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터키 친구로부터 이제 밥을 얻어먹고. 네네. 네. 그러면서 전 그 터키가 당시에 저희 뭐, 저 월드컵 때 같이 네. 이제 3, 4위전을 치르면서도. 예. 저희 마음이 좀 그랬고, 그때는 우리는 형제다 이러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아, 진짜 이게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그런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장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 그리스 쪽도 갔다 오셨죠? 다녀오셨죠? 아, 그리스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사모이 섬이라고 하는데, 네, 네. 거기는 이제 그 터키 쪽에 오히려 더 가까이 있어요. 그 섬 자체가.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피해가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터키 쪽보다 그리스 쪽에 그 사망자가 더 예, 그리스는 두 명인데 두 명이고 참 터키가 많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나라별로 봤을 때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지형적으로 봐서는 가까운 곳이다 네. 이런 말씀이죠. 예,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네. 이런 이제 또 지진이 또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지진이 났을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건물들이 부실해서 사망자,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되어줬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비슷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지진을 여행하면서 느껴봤던 곳이 있어요. 예. 거기가 칠레인데요. 네네. 실제 제가 건물 그 굉장히 한 30층 이 정도의 높이에서 제가 네. 뭐 인터뷰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네네. 그때 5.0의 이제 지진이 났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흔들리는 게 실제 다 느껴졌고 네. 이렇게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칠레는 건물을 굉장히 이제 이 튼튼하게 진도 7.0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제가 느낌만 이렇게 갖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터키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다 이렇게 점검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